반갑습니다. 열풍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예쁜 고객님이 오랜만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빌드펌 개념으로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롱을 제가 피카의 롱 아이롱을 25mm 하고 31mm로 해서 와인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아쿠아퍼리틴 A로 샴푸하고 나왔는데 모질 자체가 가늘지만 예, 펌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컬이에요. 모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피카의 강곱슬 펌제 P1을 사용하겠습니다. P1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요 친구를요. 예, 피카의 굉장히 효자 매뉴얼이죠. 예, 아쿠아프레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저어 주셔가지고요. 자, 원터치로 전체적으로 도포할게요. 네,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 도포하시면서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P1을 도포하고 나서요.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저는 여기 보시면 저희 P1 갑곱슬 펌제가 있어요. 이 친구로 다시 한번 파워 한 펌프 하고요. 오일 한 펌프를 믹스해서 이렇게 또 도포할게요. 자, 그러니까 연화 보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쉽게 쉽게 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네, 인기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5분 방치할 거예요.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컴제이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밥 시작하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잡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mm.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수분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당겨볼까요? 볼륨감이 생기겠죠? 자, 잡으시고 결도. 네. 볼륨 매직처럼 네, 쭉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 여기 한 바퀴 반 정도의 길이 있죠? 이 상태에서 딱 잡아주세요. 여기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예, 와인딩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우리 피카는 이게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인딩이 끝나니까 조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릴렉스하게 천천히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손잡이를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또 다려주기. 그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이렇게. 오,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는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굴려주시면서 돌려주시면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아이롱 안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25mm예요. 그래서 25mm를 보면 어때요? 탄력 있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피카에 짜잔 31mm 가볍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수분 건조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쭉 천천히 해서 이렇게 수분 건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시고요. 잡았죠?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잡으시고 아까 제가 여기 이제 남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상태에서 와인딩이에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게 여기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톡톡톡하고 올라오죠? 네, 네, 디스커넥션을 쳤기 때문에 2초씩 뜸을 한 번씩 들여주세요. 그러면 빠지는 게 덜 빠져요. 네. 쉽죠? 재밌나요? 네. 저는 피카 아이롱 이거 처음에 탁 나왔을 때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덮개 아이롱 있잖아요.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한 바퀴, 반 바퀴. 네, 손잡이를 돌려서 반바퀴를 돌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쫙 다려주시고 쫙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반바퀴 두 바퀴 그죠? 쫙 다려주시고 쫙 다려주시고 또 네, 이렇게 다려주세요. 다려줘야지 겉에서 열을 주고 속에서 열이 있으니까 어때요? 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31mm가 컬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연예인 덮개가 있어서 그래요. 속에서 열이 나지만 겉에서 밖에서도 한 번 더 구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펼쳐주세요. 벌써 다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네, 이 32mm의 이 럭셔라는 네, 어때요? 예쁘지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필름 있나요? 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백파트만 남았어요. 좌측, 그러니까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백파트로 넘어가는데, 자, 25mm 잡으시고요. 자, 끝까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당겨 주시는 거예요. 재밌죠? 자, 아이롱 하면서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그죠? 쭉 당겨 주시고. 그러면 동시에 컬이, 예, 볼륨감과 어때요? 웨이브가 동시에 걸리니까 조금 더 럭셔리하면서 똑같은 아이롱이지만 저희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겠죠. 더 아름다운 럭셔리한 컬이 걸리겠죠. 연예인 덮개 덮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시고, 자,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 놀잖아요, 벌써. 그죠? 이렇게 해서 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 역시 제가 25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수분 끝까지 건조하시는 거예요.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와우, 그죠? 여기 보이시나요? 결도 잡히면서 볼륨감이 생기는 거 동시에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자, 잡으시고 빗으로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뜸이, 네,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렇게 올라오죠? 네, 천천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수분이 많으니까 천천히. 네, 자, 천천히. 네, 네. 자, 다 도착했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번 반바퀴 한번 더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덮개 아이롱으로 밖에서도 열을 주고 안에서도 또 저온의 아이롱이 또 받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컬이 예쁘겠죠? 예. 일반 아이롱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네. 피카는 일반 아이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은 테크닉으로 많은 거를 연출해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빼겠습니다. 와우, 예쁘죠? 네, 이렇게 예뻐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은 31mm로 할 건데, 자, 폴리를 분사를 합니다. 이렇게. 수분 조절을 위해서 제가 네, 31mm로 빗질 곱게 하시고요. 피카의 31mm 안 무거워요. 하나도 가벼워요. 네. 자, 우리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테크닉들이 많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쭉 이렇게 천천히 쭉 당겨주니까 볼륨도 생기고요. 볼륨 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꼭 굳이 볼륨 매직으로 안 하셔도 네, 동시에 예, 웨이브와 컬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딱 이 자리 있죠. 이 상태에서 예, 지금 31mm예요. 예. 이 상태에서, 자, 어때요? 올라오나요? 네, 쭉 올라오죠.
아직 끝이 있어요. 이제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넣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리신 다음에, 자,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반바퀴 돌리세요. 와우, 쭉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또 한 번 싹 다려주고, 싹 다려주고, 싹 다려주고. 안에서 아이롱에 열이 있고요. 밖에서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가 또 열을 주니까 31mm, 예, 우문에 31mm 컬이 걸려요. 근데 걸려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시고, 벌써 이렇게 놀죠? 네, 얘는 돌려주시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어때요? 예뻐요? 네, 31mm입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은 25mm로 제가 와인딩 하는데, 자, 수분 조절을 저는 폴리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머릿결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폴리를 분사를 하면 윤기도 많이 나고 컬에 대한 탄력감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죠. 자, 끝까지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딱 잡으세요. 자, 마지막 판넬은 제가 25mm로 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은 31mm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믹스하면서 제가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이렇게 잡고 원장님들 마음대로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마지막 판넬은 25mm를 가지고 제가 쭉 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네, 올라오죠? 네, 천천히. 네, 급하게 마음 먹으실 거 없어요. 그냥 천천히. 네, 매력 있죠? 네, 매력 있어요. 연예인 펌기. 네, 또 피카이 롱 아이롱이 예, 여러 가지 색깔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머만들 따라 하시면, 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예, 아이롱 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달라요. 네. 일반 작은 아이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롱 아이롱으로 하기 때문에, 예, 컬 자체가 틀리고, 윤기가 틀리고, 연화가 쉽고, 네. 자, 잡으셨죠? 자, 이렇게 한 번만 좀 해볼까요? 아직 수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돌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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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와우, 윤기 올라오시는 거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살살살살 수분이 빨리 건조되라고. 네, 자, 요거는 천천히 돌려주시고, 얘는, 예,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또 놀죠? 이제, 네, 다 됐습니다. 네.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백파트에 네 개, 앞쪽. 그래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 샤이니, 저희 샤이쉐이, 예, 샤이쉐이 영양 샴푸가 있어요. 이 친구로 해서 제가 샴푸를 하고 마스크로 해서 지금 다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32mm하고 25mm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